형 저희 박스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? 어? 뭐라고? 박스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? 아, 영원히 안 끝날 것 같고 박스는. 그, 뭐가 좋으신 거예요? 약간 그 인테리어와 어떤 그 직원들의 어떤 그 나 네. 없을 때 네. 신나게 여기서 음악 듣고 있어라 네. 라는 마음으로 대태한 네. 가기 전에 시켰는데 이제 왔네? 아 이거 어디 분위기 좋은 그런 바 이런 데 가면 본 것 같은데? 아이 그럼 그럼 혹시 아빠 셔츠 입고 왔어? 네 이거는 홍보 셔츠 아 진짜야? 네 아 나 트리비아였는데 아 좀 크길래 진짜 형부 셔츠 그 오버핏보다 좀 더 크길래 안녕하세요 주영님 일하고 있어요? 네 어제 네. 퇴근하기 전에 네. 자리에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네. 난 아직도 회사에 주영님 같이 있는 게 좀 안 믿겨지더라고요 저도요 아 잠깐만 저도요 갑자기 카메라 쳐들어오시는구나 아 그죠 그죠 우린 자연스러움 네. 그래가지고 네. 사실 지희보다 주영님이 한 살 어리잖아요 네. 근데 나는 이게 주영님이 버릇이 돼서 아직도 이렇게 주영아 이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하세요 네? 해보세요 해볼까요? 네 주영아 어? 주영아 이렇게 편하게 하면 뭐라 그랬어 지희야? 찬영님 편하게 하셔야죠 아니 좀 이렇게 어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 부를 때처럼 아 주영아 뭐 좀 갖다 줘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영아 이거는 어? 이거 이제 멱살 잡을 뻔했지 순간 아이, 주영아 맞아 이거? 지희야 자려가 이것도 이상하잖아 지희야 어제 네. 주영님하고 네. 또 같이 퇴근했어? 네 안 어색했어 어제는? 어제요 어제 또 진술한 얘기를 몇 가지 했죠 아 판교에서 양재까지? 네. 그 10분 동안 진술할 얘기를 맨날 하는구나 네 그래서 저희 좀 친해졌어요 지희야 네. 주영이랑 좀 친해졌다고? 네 그러면 알았어 얼마나 친한지 그래 누가 베스트가 아니라 얼마나 친한지 테스트를 할게 데이스 차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어 지희가 지금 엄청 잘해 셋 중에 한 명만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당연히 주영이를 구하죠 지희가 좀 변했어요 지희가 초반에 조금 아니 원래도 좀 착한데 더 착한 척을 했다 아, 좀 더 과했어 아니 아. 면접 때 이거 물어봤잖아 네. 나야 100% 아, 인정 근데 내가 잠깐 화장실 갔잖아 네. 사실 찬영님이에요 우리는 네. 빠지잖아? 네.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돼 그냥 아니 출근 며칠은 지희가 그 컴퓨터도 다 켜놓고 저희 올 때마다 이렇게 앞에 막 이렇게 마중 나왔거든요 신나게 문 앞으로 오늘은 이제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셨어요? 어? 미리 스포 하나 해도 돼? 네 다음 주 여기 다리 올리고 있다 책상에 다리 올리고 있어 아 그 정도로 다음 달 얘기가 아 그럼 아직은 퇴근하고 뭐 둘이 뭐 밥 먹거나 커피 먹거나 그런 건 없고? 네 어제 이틀째인데요 아 그러니까 혹시 있었나 해서 아 없어요 아 이거요? 이거 아 이거야? 네 와 진짜 좋다 진짜 썸 진짜 좋지 썸 미쳤는데? 저작권 갑자기 어깨가 훅 떨어지네 음악은 무슨 음악이야 헤드셋으로 들어 아니 10시에 출근을 하면 다른 회의보다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를 일단 30분 정도 회의를 하라고 지희야 네 오늘 우리 뭐 먹어? 주영아 뭐 먹을까? 어? 내리갈고? 나이는 내리갈고 완전 꼰대인데? 주영아 어제 좀 찾아보지 않았나 우리? 아 어제 딤섬 딤섬 어떠세요? 딤섬? 네. 좋은데? 뭐 우리 한국 가서 딤섬 한 번도 안 먹었는데? 진짜요? 딤섬 어떠세요? 딤섬 어디서 파는데? 딤섬집 제가 바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 알아둔 식당이 아니라 그냥 메뉴만 적은 거였어? 메뉴를 적은 거야? 아 그렇게 따지고 뭐 짜장면부터 해갖고 뭐 쫙 이만큼 적어놓고 사다리를 타지 어제 맛집 안 찾았었나? 다른 데였어요. 아, 지 당황했는데 갑자기 물어봐서. 근데 내가 알기로 그 분당 쪽에 그렇게 맛있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? 갑자기 그냥 아무 데나 찾는 것 같은데? 나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되나?
찬이 형 뭐 시켰어? 저 짬뽕이요. 봉골레 짬뽕. 형 근데 저희 매일 점심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. 근데 오늘은 왜 갑자기 그 나가서 먹자는 분위기가 아니고 시켜 먹자는 분위기였어? 저희가 회사에서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서. 무슨 소리야, 준이랑 먹었잖아. 아니 넷이요, 지금. 아, 저희 넷이. 네. 먹어 많이 먹어. 먹겠습니다. 아니 근데 많이 먹으라 했는데 양이 왜 이렇게 적냐 여기는? 그게 끝이에요? 아, 한 젓가락 더 있어. 아, 두 젓가락 있구나. 진짜 크게 드시니? 주영이랑 차이 뭐. 아니 주영이 요만큼 먹는데. 난 피자 먹을까? 네, 이거 피자는 장식용 아니고 이 얇은 피자. 맛이 있나? 아니 가끔 이렇게 회사에서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계속 점심 먹으러 나가니까 저희. 맞아 근처에도 있긴 있는데 좀 그래도 먹을 만한 데 가려면은 차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. 맛은 있어요? 끝난 거 아니에요? 드립 드셨는데? 가끔 먹는 중. 아니 진짜 밥 서비스로 안 주셨으면 큰일 났겠다. 밥이 어디 있어요? 왔어요? 아 서비스. 이거 드셔보세요. 이거 불향 나요. 국물이 없는데? 이거 원래 없는 거예요. 태국 볶음면. 아 진짜? 네. 태국 가봤어? 아니요. 너 어떻게 알아? 태국 볶음면. 태뽕. 미안. 저희 베트남 갔다 온 거 주영님이 엄청 부러워하는 거 알아요? 왜 셋이 가셨어요? 주영이 출근한 다음에 가면 주영이가 가고 싶어 할 것 같아. 아니 다음에 또 가면 되지. 맞아요. 네, 그렇죠. 아니야. 아 베트남 가면 하노이 쪽을 가고 싶어 아니면 남쪽을 가고 싶어? 남쪽이라면 사파예요? 아니요, 호치민. 아, 저 호치민도 한번 더 가고 싶어요. 다 가고 싶다고? 네. 그러면 다낭은? 다낭도 가고 싶어요. 아! 콘텐츠 생각난다. 다낭이요? 아니, 하노이로 가서 기차 타고 네. 호치민까지 오는 거. 기차를 얼마나 타야 되는데요? 기차? 한 이틀? 아니, 다낭까지 한번 먼저, 다낭까지 좀 간 다음에 다낭에서 카르트를 쓴 다음에 또 호치민으로. 와 근데 기차도 에어컨 안 시원해가지고 진짜 꿉꿉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? 안 타봐서 몰라. 그러니까 가본 사람을 보면 그 좋다는 사람은 거의 없네. 그런 거가 재밌을 수 있어. 슬리핑 버스. 아, 미안한데 그건 안 돼. 왜요? 안 맞으세요? 들으신 거 같은데? 아니요. 안 맞으세요 뭐야. 두 칸을 빌릴 수도 없어. 아 그래서 이제 주영님도 왔고 책상 네 자리 꽉 찾고 해가지고 6월에 저희 넷이 이제 워크숍을 가려고요. 그걸 나하고 상의 안 한다고 하는 거야? 이제 주영님 왔으니까. 이 정도면 그냥 여행사를 차려. 여행사를 차리라고. 한번 가서 이제 좀 더 친해지고 와야죠. 사실 지금 지희랑 주영님이랑 친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거든요, 제가 보기에. 워크숍 어때요? 좋아요? 네, 좋아요. 그런 거 가면 주말에 가고 싶다고 그러던데? 주말에요? 왜 그러세요? 어디 국내? 네, 국내로 갈까 하는데 아직 정확히 정하진 않았거든요. 제주도 아니면은 오? 좋은데? 밑에 지방으로 갈까 해요. 저희가 여수는 갔다 왔잖아요. 갔던 지역은 안 가고. 몇 박으로? 저는 지금 한 3박에서 4박 생각하고 있어요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래? 네. 좋다. 근데 보통 이렇게 워크숍 가고 그러면 이제 뭐 대표 이런 분들은 안 가지 않아요? 원래 다 가지. 빠져주지 않나요? 아니 그건 회식이고 워크숍은 같이 가서. 회식 빠져주신다고요? 회식? 오늘. 아 회식은, 회식은 카드만 딱 주고 그런 게 멋있는 게 아. 얼마 났어요? 아유 니네 걸로 써. 그래서 지희도 너무 힘들어했었고 베트남을 또 주영님은 또 가고 싶어 하니까 같이 가보려고 해요. 워크숍 가서 뭐해요? 골프 쳐야지. 아 맞다. 잘 친다면서? 네 잘 쳐요. 깜짝 놀라실걸요? 입장 빼기 하는 거 아니야? 지금 고수 칠 줄 알아? 아니 저 못 치는데. 한국 알아? 고수톱이요? 응. 저 섰다. 고등학교 때 섰다 많이 했죠. 섰다 할 줄 알아? 섰다가 뭐예요? 타짜. 타짜? 타짜 섰어요? 아니 그 영화 타짜. 아니 저 되게 타짜 하신 줄 알았는데. 타짜 셨어요? 아, 타짜 하다가 이제 손 씻고 제대로 된 일하는 줄 알았어?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? 그래서 친해지려고 가는 거야. 근데 그리고... 그 국내에서 저희나 코이티비나 원래 그 가면은 첫날은 그 항상 좀 힘든 데로 갔었잖아요. 네, 그래서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. 난 둘째 날에 쫄나는 걸로 알고 역시 첫날 제 연장자가 먼저 갈 시간이 있어서 맨날 벗어날 수 있어요. 주영님 괜찮죠? 어디로 가든? 네. 아 어디로 가든? 네.